보통 도토리묵은 깻잎이나 오이와 함께 섭취하지만 최태진 씨 부부는 케일을 활용, 해독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었다. 케일은 깨끗하게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양파와 당근 역시 얇게 채 썰어준다. 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깨를 넣은 양념장을 넣어 케일과 도토리묵을 함께 버무려주면 혈관 속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케일 무침이 완성된다. 케일 무침은 독소를 배출하기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케일의 비타민 K는 몸속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서 혈전 생성 또는 혈관성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도토리에 함유된 약혼산 성분 역시 우리 몸에 쌓이는 중금속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케일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게 되면 독소 배출 효과가 배가 돼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